오늘은 이놈한테 이상한 문구가 떴죠? 바로 데미지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이 모드로 해봐서 알아봤던 것은 로봇은 199고 최대가, 닭은 4고, 소는 몇인지 까먹었습니다. 아마도 9일걸요. 암튼 자 이렇게 애들의 데미지가 표시되는 겁니다. 도티님이 사용했죠? 네, 오션 크리에이터로 바꾸겠어. 자, 암튼 이렇게 문구가 뜨는데 얘는 안 뜨네요. 조금 있으면 이게 사라져요. 왜냐하면요, 이게 제가 껐다 켰거든요. 아, 켰다 껐거든요. 이 모드를 하면 엄청 많이 튕기고, 아니 엄청 많이 튕기고 대박 엄청 대박 많이 튕기고, 그리고 렉이 엄청 심해요. 그러니까 한 거고, 왜 얘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까는 199였는데 왜 200이지? 예,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데미지가 가까이 갈수록 다 뛰는데 다른 애들은 안 뛰네요. 무슨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나오기만 하면 좋죠. 네, 제가 켰다 껐으니까 걔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. 네, 키면은 다 나옵니다. 네, 키면 렉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그 상태에서 이 문구가 엄청 많이 떴어요. 로봇이 많이 써서 그런지. 근데 로봇이 거미라는 사실 아나요? 거기에다가 텍스처 팩만 갖다 붙인 것뿐, 체력도 거기다 갖다 붙인 것뿐. 네, 저도 이건 할수 있어요. 네, 자 6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, 너무 그런가? 네, 그래도 공유할 테니. 방금 알람 왔다. 모르시겠지만, 저도 어떻게 방송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자, 여기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공유할게요. 뿅!